10년 만에 다시 만나 호흡을 맞추는 두 선수의 낭만 탁구일지 아니면 수원의 역습일지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나 볼에 대한 적응만 빨리 하면 이 경기는 정말 재밌어. 3대0. 나왔습니다. 자, 정유미 를 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박수지의 서브. 야, 유다연. 석점 차 리드. 수원입니다. 야, 그러나 매트 남기잖아요. 고등학교 때만 그렇습니다. 야, 던지는 거. 여기에 간접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래서 파트 상대방은 그 네.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예, 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야, 네, 랠리. 수지 이다은 선수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각수지 선수와 유단 선수는 렛. 준비가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호흡을 맞춰 보면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나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나 나 네트 맞 8대 8. 자, 역전 밀리고 있잖아요. 앞선 네. 매치들에서도요. 아, 정규 게임 포인트. 유다연의 키스. 유다연의 서브로 다시 이어집니다. 자, 결국은 두 번째 게임은 어떤 확신을 또 줄 수 있을지 두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출발은요. 서울특별시 안의 금천구청의 대결입니다. 수지 유다현. 야, 이번에 벗어났어. 정유미의 서브. 아, 이거 두 번, 세 번 계속 이어서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 유다현. 유다현 할 공격. 두 점 뒤져 있는 이다솜 정유미입니다. 나갔어. 그렇습니다. 각수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곽수지 유다연인데요. 서브 득점 있습니다. 아. 탑 스핀을 하고 좌측으로 나올 때 유다연 선수의 시야를 가리게 됐었어요. 접전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금천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 수원인데요. 아. 있습니다. 곽수지의 서브. 야, 역시 이다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구요. 야, 네. 서브 득점! 했기 때문에 실수가 네.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이다솜의 6대 9. 네트가 또 다시 파트너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찬스네요. 아. 10대 7. 네. 박수지가 세 번째 게임, 게임 스코어 1대 1에서 맞대결 이어졌습니다. 유다연 복식죠. 정유미의 서브. 야, 루프 다시 주고받았습니다. 유다현의 서브 수원입니다. 리시그널기 여러 가지를 시도할 겁니다. 그렇죠. 유다현의 서브 이번엔 백핸드로 끝나갔어. 자, 첫 번째 게임과 지금 같은 매치업인데 정유미 네트를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치를 가져가면서 상대방을 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노련함 곽수지였습니다. 야, 한 점 차. 자, 리시브 그렇습니다. 4 올. 첩으로 넘겼어요. 아, 이다야. 정유미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아, 맞았을 때 먼저 또 과감한 공격이 들어가야 돼요. 렛. 그렇습니다. 렛. 패를 결정짓는 장면이기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집중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편에서 부를 이유는 없고요. 지금은 자, 또 다시 니까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심리전이죠. 아, 또 아, 경기 끝.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